렌트카 저희가 아까 가심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이 포인트도 못 가는 거예요. 버스로 그냥 론다로 바로 가는 거였으니까. 이게 다 1등 공신은 조이입니다, 조이. 코스 보면서 와. 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사하라 뷰포인트를 추천을 해주셨던 셀럽이 에바 헤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여자 국민 MC입니다. 야,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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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완전 007 영화네. 제 007. 여기가 신혼여행도 엄청 많이 와요. 이뻐가지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에메랄드빛 인공 호수를 보십시오. 저게 그 사하라 이 마을 초입에 아까 올라오는 길에 보셨죠? 그리고 비비 트래블에서 그 채널에서 여기가 하이킹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됐기도 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사진 좀 찍으시고 인생샷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 좋아. 아, 진짜. 내한테 찍으세요? 아, 자꾸 나한테 사진 찍어달래. 하나, 둘. 아유, 진짜. 아, 내가 왜 찍사라고 했어? 사람 걸려. 하나, 둘, 셋. 오, 야, 인형이네. 아, 하나, 둘, 좋아. 저는 인생샷을 찍어서 좋아요. 박명수 선배님이 찍어주셨어요. 아빠가 찍어주는 느낌. 아빠가 찍어달라고 그랬어. 응, 좋았어. 그럼 들어? 어, 이건 괜찮다. 아, 이건 좀 별로예요. 이거 마음에 들어. 아, 네 얼굴이야. 내 얼굴이네. 아, 자기 얼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다 마음에 안 들어. 자, 들어가 보세요.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야, 진짜 사진밖에 안 남는다. 아유. 하나, 둘, 셋 하면 사하라고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사하라. 아유, 아주 오사하라, 오사하라. 아주 좋습니다. 점프 한번 안 해? 점프. 점. 뛰실 거면 앞으로 뛰세요. 뒤로 뛰면 죽는 거예요, 바로. 자, 하나, 둘, 셋. 아우, 좋았어. 저기 위에 봐봐요. 저기 올라가는 거야? 야, 지금 이거 힘들다. 얼마나 더 올라가요? 와, 한참 남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아, 이제 시작이라고요? 아까도 10분이라고. 와, 진짜 힘들다. 조이야, 레드카드 준비해줘. 빨간색 꺼내도 되나요? 자, 아우.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하라 뷰포인트는 어떻게 잘 보셨죠? 네. 허기지시죠? 출출하시죠? 네, 배고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체후로 가겠습니다. 대체후로 가겠습니다. 출발! 출발이 제일 잘 좋아. 식당 갑니다. 라레라는 식당으로. 라르가? 라레. 라레. 와, 오렌지. 진짜 많다, 오렌지. 오렌지 나는 거 진짜 많아. 아, 여기는 오렌지 싸겠다. 이 정도로 많으면.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겠는데. 들어가시죠. 여기입니다? 네. 오, 너무 예쁘다. 세뇨라. 잔잔해. 일단 팡콘 토마테라고 모에따 빵 이렇게 먹는 거 있어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나 혼자 산다에서 김사랑 씨가 아침에 먹었던 그 빵이에요. 김러브. 아, 진짜. 아, 팡콘 토마테. 팡콘 토마테. 아, 세이. 세요. 와, 여섯 개를? 여섯 개. 세요. 1인당 하나 시켜야죠. 좋아, 좋아. 우와. 예, 그리고 가스파소. 오, 다크. 토르티아 데 파타타. 오케이, 땡큐. 맞아요. 110볼트까지도 한 번 넣어주세요. 오렌지 주스. 어, 오렌지 주스. 우와. 드디어 오렌지를 먹네요. 궁금했어, 여기 오렌지 주스. 스멜. 와. 와. 스멜. 와, 진짜 맛있어. 당도가 와. 진짜 높아. 오, 좋아. 오.
어우 다르 이렇게 다르고 와? 맛있다. 지금 맛있어, 오렌지 맛있어. 주스는 그럼 나 소름 돋았지 지금. 왜 왜 소름 돋았어? 어 이거 먹고 소름 돋았어 지금. 오렌지 주스. 가스파초? 노. 아 노? 토마토. 토마토. 아 소스 소스. 아 소스. 소스. 잘 먹어봐야 돼. 어 이거 뭐야? 이게 그건가 본데. 모예떼 네. 빵이에요. 이게 한 사람도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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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으로 비추려고 그러네.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네 이걸 반을 자르세요. 네. 반을 갈라서 네. 이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고. 영진아. 근데 기름 너무. 영진아 너 새. 기름이. 아 촌스럽네. 아이 사람들이 촌스러우시네. 이거 식용유면 늦게 나온 거. 생각보다 더 많이 뿌리세요 듬뿍. 토마토 소스도 뿌리고 소금을 조금 쳐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 네. 고소한 그 맛 사이에 토마토 그 향이 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입속에서. 재밌는 맛이 굉장히 나는 그런 음식이고. 맛있다. 이런 맛 좋아. 그죠? 그냥 담백해. 깔끔한 맛. 담백해. 너무 넣었다, 너. 아니, 많이 넣어야 맛있어. 더 많이 뿌리세요, 더 많이. 야, 소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래요? 존스럽게. 아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안 쳤는데 맛이 없어요. 소금 쳐야 돼요. 왜 거기다가 소금통을 갖다 놨지? 소금을 빼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쳐야 돼요. 예, 쳐드세요. 시청자분들 쳐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소금을 꼭 아니, 취소 금지. 이대로 뿌리세요. 뿌리세요. 뿌려드세요. 진짜 안 뿌리면 맛이 없어요. 네. 너 소금도 많이 먹는구나. 아침에 뭐든지 많이 먹어. 소금쟁이구나, 소금쟁이. 토마토 세트 얼마예요? 세트가 음료 빼고 1유로입니다. 거짓말! 이게 1유로야? 아, 진짜요? 이게 1유로입니다. 와, 이거 가격 때문에 약간 지금 감동받았어. 가격 소름? 가격 소름? 소름. 야, 가격도 감동받았다, 와. 가스파초. 가스파초.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가스파초라고 차갑게 먹는 그 수프요. 한번 맛좀 보세요. 이거 진짜 묘하다. 그치? 저거는 좀 안 들어가지.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좀 똠양꿍 식은 것 같아요. 똠양꿍. 맞아. 진짜? 약간 그, 너도 먹어봐. 프라드 맛 딱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뭐, 맛없는데 맛있다고 안 하고. 술은 왜 이렇게 떨어? 야 몸 약하네. 몸 약해. 전할게요. 먹어봐. 그치? 넌 그래. 똠양꿍 먹어봤어? 넌 그래. 똠양꿍 먹어봤어? 어때? 약간 촌. 안 맞을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어. 지금 똠양꿍 같지? 네, 약간 동치미 국물 같아요. 그 차가운 스프가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차피 딴 데투에서는 나랑 혜진 누나가 먹어봐야지 알아 맛은. 여기 우리 둘이 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오이냉채 같다, 오이냉채. 오이냉국. 오이냉국. 맛있는데? 되게 고소하고. 일단은 토마토, 차가운 토마토 숲에 치즈가 들어간 느낌? 치즈 같아, 이거 치즈 아니에요? 치즈 같은데? 치즈. 확실히 명수 형은 그렇게 음식 같은 거를 조금만 비리거나 그러면 못 먹어. 그리고 누나랑 나랑 입맛이 똑같아. 고수 같은 거 잘 먹고. 우리도 고수 못 먹어요. 저도 고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비슷한 거야. 그런 거 같아요. 화약 체질이고. 뭐? 아,
부탁해. 부탁한다고? 이게 그 아까, 부탁한다고? 이게 그 아까 추천해 주셨던 어, 그 메뉴. 메 레코미니엔다 알꾼 메뉴. 부탁해. 부탁해. 된장찌개가 있는데? 이게 콩을 넣어서 만들었네. 병아리 콩. 와, 오믈렛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또르티아 데 파타타. 크게 나오죠, 사이즈가? 가정식이야, 가정식, 그지? 이게 가정식이네.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이거네. 오추메? 오추메예요? 오추메. 정말. 어, 약간 부대찌개? 유럽의 부대찌개 느낌이네요. 유럽의 부대찌개 느낌. 유럽의 부대찌개 느낌이에요. 콩, 콩이에요? 응, 병아리 콩. 유럽의 부대찌개. 유부. 야, 야, 뭐야? 그거 초리. 버섯 아니고? 순대, 순대. 순대라고? 순대, 순대. 왜냐면 그 소세지가 들어있으니까, 내장도. 맛있지? 맛있네? 맛있어요. 저도 먹어볼래요. 일단 소세지가 들어가 있고 이거 먹어봐. 어? 약간 냄새가 내가 떠올게. 이것도 약간 그 냄새가 나. 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시킬까? 아니야, 맛있어. 아니야. 손이 끼우는 것 같지 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와, 너무 맛있다. 나 좀 보세요. 여기 살라미가, 어, 햄이 들어가 있어. 제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저와는 좀 맞지 않는 식당이었던 것 같았어요. 자, 한번 이거 오믈렛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왜 잘 먹네, 얘. 저 잘 먹어. 이거 여기 파리 붙었어요. 이거 여기 파리 붙었어요. 나 나와 보니? 애완파리. 나 파리넬리야. 파리넬리야. 와. 감자네. 이게 뭐야? 감자야? 네. 계란 안에 감자 들어오는 거 처음이네. 땡콩 맞네. 와, 근데 이렇게 감자 식감이 살아있다. 아, 그러니까. 감자를 이거 으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 너무 맛있다. 감자전 같아. 상당히 좋네. 이거 케첩 찍어 드세요, 케첩. 이거 맛이 나네.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을 먹는다는 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스페인 여행 중에. 오, 물도 맛있네. 왜 잘 먹네. 우와, 진짜.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너? 아니, 이렇게 먹어야 돼. 맛있으니까. 그 아저씨, 옆에서 절인 냄새 나요, 지금. 너무 절이려고. 아, 이거 음식 점수 괜찮겠네. 먹은 음식 중에 가장 입맛에 맞았던 건 뭐예요? 전 이거예요. 올리브오일. 아, 올리브오일. 아, 역시 최대 생산진과 고가라도 저 너와. 야, 네? 하나 사가지고 와서 계속 마시는 거 아니에요? 3일만 먹으면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이 오믈렛, 오믈렛 감자를 같이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라고 검색하셨어요. 박수 검색. 누나는요? 나 이거 맛있었어. 뭐였대? 이거 추천받은 거. 뭐라고? 뽀따에. 아, 뽀따에. 이게 뽀따에. 이거 맛있었어. 가스파초도 괜찮은데? 가스파초 맛있어. 이거 되게 고소해. 이게 고소해요? 응.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소나카. 소나카. 솔직해, 진짜 솔직한 친구예요, 진짜로. 제가 이런 여행 프로 오면은 뭔가 이제 대부분 맛있는 맛집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한 거. 근데 형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거예요, 처음 여기 이제 짜냈던 오면서 제 관점에서 좀 알려줘야겠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이제 많이 이런 체험을 못 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높게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 빵쪼가리. 네. 쪼가리요? 빵쪼가리? 그 유진이처럼 입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소화시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걷는 거 좋아하고. 어 그래요? 저희가 오면서 봤던 그 언덕에 있었던 그 성 좀 보러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올라가면서 좀 때려도 되나요? 이거? 네 그럼요. 챙겨 가세요. 계산해 주세요. 아 스페인 또 오고 싶다. 아. 형 아직 안 돌아갔어요.